이데일리 TV입니다. 금호석유, 삼성중공업, 셀트리온, 두산인프라코어, LG상사, 대원미디어, 위즈윅 스튜디오까지 담았고요. 한국경제TV는 셀트리온 그룹주, 삼성중공업, OCI, 위즈윅 스튜디오, 데브시스터즈, 금호석유, 그리고 두산밥캣, HMM까지 담았습니다. 매일경제TV 셀트리온 그룹주 있고요. KCC, 두산인프라코어, 금호석유, 대한유화, 포스코, 삼성중공업까지 선정했고요. MTN은 피닉스 소재, 오리엔트 전공, 금호석유, 두산 인프라코어, 동국제강, 위즈윅 스튜디오, 셀트리온, 두산 밥캣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특징주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중복되는 종목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 어찌 보면 굴뚝산업이 될까요? 그러니까 굴뚝산업에 연관되는 게 철강, 이제 화학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대규모 그 산업단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띈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뭐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면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좀 매기가 많이 쏠렸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겠네요. 지금 뭐 조선철강 기계 이쪽이 또 업종 상위 종목들로 올라와 네.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요. 특징주가 그런 것들을 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개의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뭐부터 볼까요? 뭐 조선주에서 삼성중공업을 꼽아봤는데, 이거 뭐 조선주는 뭐 지난주부터 계속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또 상승 흐름이죠. 그리고 제가 이 수에즈운하 이 사태를 좀 보면서 사람의 창의력이 제일 참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효과적이라는 게 어떤 아까 금융치료나 이게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그 화폐적인 측면을 봤을 때 창의력이 가장 많이 참 발생이 되는 곳이 전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에즈운하 이 이슈 하나 가지고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처음엔 유가 이게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정유주 이게 나왔었고, 그러면서 그게 또 순환매가 되면서 또 해운주.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은 HMM, 무엇일까를 생각해내야 하는 계속 거죠. 계속 이게 이어지니까 예. 이게 제가 볼 땐 창의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아시겠죠? HMM이 15% 급등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또 영향이 조선주로 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배 품질 문제라기보다는 그 운행하는 항해사 문제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 배 품질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배 품질, 선박에 대한 품질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조선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조선 선박 건조 기술은 우리나라가 예. 세계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조선주 다음에 또 수에즈운하가 또 어디로 또 이제 또 순환매가 될지 저도 궁금해요.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또 어느 순환매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반에 좀 우스갯소리를 드렸듯이 창의력이 가장 뭐 효과적으로 발생이 되는 곳이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한국의 어떤 선박 건조 기술에 대한 경쟁력은 다시 좀 부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도 뭐 컨테이너선, LPG선, 뭐 LNG선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이런 선박 수주가 우리나라 쪽으로 더 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기대감으로 끝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올해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수주 목표치가 304억 달러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예전에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이 178억,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78억 달러,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77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조선사 합친 금액이 304억 달러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수주 목표치도 있고 그리고 목표 달성률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산업 현장에 가보면은 그 배를 만드는 공간을 그 도크라 그러거든요. 예. 그 도크라 그러는데, 그 도크가 과연 차느냐 안 차느냐, 그게 좀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수주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도크는 일정 부분 차고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도크가 1년 내내 풀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조선 수주가 400억 달러가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50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목표치가 300억 달러. 그러니까 도크, 배 만드는 공간이 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100억 달러 정도 수주가 아직 부진하다는 거, 남았다는 예,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은 진행이 되겠지만, 결국 이 기대감이 기대감이 어떤 주가 상승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매출, 그리고 결국 실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중공업은 잘 아시다시피 해양 플랜트에 대한 미련을 현재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실적으로 적자가 나오고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수주 목표치, 그리고 수주량 계속 수주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수주의 어떤 질적인 어떤 성장, 이런 부분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수주 목표치, 그리고 이 수주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도쿠가 풀과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몇 억불이 수주가 돼야지냐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카타르 수주권 이게 되게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카타르가 좀 날씨 익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작년 6월 달에 이미 카타르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예. 당시에 카타르가 우리나라 조선사들 대상으로 해서 도크 계약, 그러니까 미리 도크를 확보하는 계약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100척, 20조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카타르에게 또 왜 꺼냈냐면은 결국 계약 내용을 봐야 됩니다. 계약 내용을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냐면은 뭐 너무나 당연히 수주 금액. 그러니까 지금 100척당 20조거든요. 예. 100척당 20조면은 한 척당 2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달러로 계산하게 되면은 지금 환율 계산을 하게 되면 2,200억 달러거든요. 근데 지금 LNG선 17만 3천 제곱미터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수주가 되는 배 크기인데 그 LNG선 한 척이 손익분기점이 2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2억 달러에서 또 그 멤브레인형이라고 그 가스 보관하는 공간이 화물창 있잖아요. 예. 거기다 로열티를 또 수주금액 5%를 또 프랑스 GTT사로 줘야 돼요. 그러면 2억 달러를 수주를 받게 되면은 이게 1,000만 달러는 그 말해야 될까 로열티로 빠져나오는 부분이고 예. 1,900달러거든요. 근데 이 LNG선 같은 경우도 1,900달러가 이게 또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척에 20조 달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30조 달러, 40조 달러가 돼야 실제로 돈이 되는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아마 다른 전문가분들 비싸는 건 아니지만은 아마 다른 전문가분들 이런 얘기 잘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반짝 상승이 아니라 추세적 상승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실적 내용도 뜯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수주 목표를 304억 달러 요걸 상회한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카타르발 수주 같은 경우도 한 척당 손익분기점이 재산 수익이 나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계약한 이상 2,200억 달러 이상 수주가 발생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환율이 계속해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2,000억 달러 이상의 수주가 카타르발 수주가 있는지도 봐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좀 첨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기라기보다는 예. 이 상승이 지속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말씀드렸다고 꼭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디테일한 부분을 좀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조선주 업황이 좋다. 계속 네. 상승할 흐름이 나올 것이다. 조금 걱정한다면 상반기 이후로 넘어갔을 때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왔습니다만 네. 지금 구체적으로 어쨌든 수주 목표를 상향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이고 카타르발 수주가 한 2,200억 달러 이상이 되는지 계약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네.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좀 동태를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네. 예, 그 예전에 작년 6월 달에 카타르발 수주 얘기 먼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카타르발 수주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표시 좀 할게요. 이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때 당시에 8,000원 돌파가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8,000원 부근에 바짝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이 삼성중공업을 접근을 한다라면은 이 8,0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 돌파할 때 소위 말한 추경 매수가 아닌 추정 매수 관점에서 한번 따라잡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섣불리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 8,000원 돌파가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승산 측면에서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7% 급등 흐름입니다. 7,700원 선이고요. 7,800원 선까지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신규로 접근하실 네. 때는 8,000원 선이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 뭘 볼까요? 두 번째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네. 오늘 간만에 좀 많이 오릅니다. 네. 예. 제약 섹터가 최근에 와서 다시 조금 또 그 투심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 좀 역할 좀 많이 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식 허가는 아니고요. 정식 허가는 아니고 조건부 허가가 나가지고 네. 어쨌든 레키토나주에 대해서 이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럽에서 세 번째 코로나 치료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기대감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뭐 승인을, 이제는 인증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증상이 결국에는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라고 염증 현상이 발생이 되고, 이 염증 현상으로 인해서 피가, 혈전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되고 혈액순환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혈액을 통해서 산소가 장기로 공급이 돼요. 근데 예. 이 그 혈전이 발생되게 되면서 피가 굳어버리게 되면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면 장기가 괴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 때문에 제일 먼저 폐가 괴사가 되고 그게 다른 장기들이 연속해서 괴사가 된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진짜 무서운 뭐 바이러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피가 잘 흐르게 하고 이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와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황이 중증 환자라 보시면 되는데, 그 중증 환자한테 이 항체 치료제를 투여를 했을 때 이 염증이 완화되는,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완화가 되는 현상. 그러니까 염증이 완화가 되게 되면은 피가 굳는 현상도 없어지게 되고, 피가 굳는 현상이 완화가 되게 되면은 장기로 산소호흡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면역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증 환자가 아니라 중증 환자까지 도와줄 수 있다라면은 이건 상당히 좀 괜찮은 치료제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뭐 200만 도즈 그리고 $875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에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뭐 뉴스에도 나온 내용들이 참고를 해보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증상,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같은 경우도 감기약이 없잖아요. 감기 증상 치료제잖아요. 그쵸. 기침이라든지 오한이 발리는 부분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린 코로나 증상 치료제라는 거죠.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발생되는 이런 현상들에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증상 치료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유럽의 허가를 받게 되면서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점유율을 높여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치료제 레키토나주가 유럽에서 선풍적인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고 판매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실적은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 셀트리온도 호재고, 많이 예. 생산하고 난 다음에 구매 계약과 판매를 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까지 연결되게 된다면 당연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주가 그리고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계약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라고 하더라도 뭐 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고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럼 그 삼형제 중에서 네. 이형제로 추려 주셨는데, 그럼 이형제 중에서도 어떤 거를 더 관심 있게 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네. 더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항체 치료제죠. 레키로나주가 유럽 의약품청의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레키로나주와 관련된 매출이 뭐 1조 2천억원에 달할 네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삼형제 중에서 뭘 선택하실 것인가라는 조언에서는 네. 자, 헬스케어 쪽을 보시는 것이 네. 낫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갈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마지막 금호석입니다. 금호석에 네. 참 계속 말이 있지만 해소가 맞잖아요. 좀 됐죠. 예. 네. 그래서 어찌 보면 형제 난에서 이제 실적주로 보자는 이제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안정적인 우상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형제 난 같은 경우는 M&A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어쨌든 4분기여서 1분기도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3천억 원을 돌파를 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합성고무 사업부의 호황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이 합성고무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니트릴 라텍스 이 부분인데, 예. 병원 가면은 그 지금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 페이스 가드 이 부분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고 손에 뭐 장갑을 끼고 있잖아요. 이게 니트릴 장갑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계속 유행을 하고 있고 의료진에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의료진을 통한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갈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수밖에 없죠. 계속. 네네. 예.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 2월 달부터 계속 코로나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료진을 중심으로 했던 니트릴 장갑, 라텍스 장갑 이런 데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금호석 합성고무 사업부, 그리고 합성고무 사업부가 있는 금호석유 이 회사의 실적이 그래서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좀 지속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니틸 라텍스 중심의 합성고무 사업부의 호황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기 기준 영업이 계속해서 개선되는지 여부가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 포인트도 짚어봐야 되는데 예. 지금 금호석유가 2011년도에 25만 원 정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실적이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 5조 9천억. 지금 화면에 지금 안 잡히고 있네요. 이거를 월봉으로 좀 볼게요. 지금 월봉으로 좀 보게 되면 이 부분인데 자, 2011년 보시면 25만 원대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때 예. 당시에 연간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매출 같은 경우는 5조 9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5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금호석유가 여기 이제부터 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26만 7,500원으로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뭐 2011년 초과 수준을 돌파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매출 부분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 연간 매출액이 4조 8천억입니다. 2011년 매출에 9천억 정도 부족해요. 예. 그러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40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1,000억을 이제 상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예상 매출액이 5조 9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1조 2천억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원하게 매출도 6조 원을 돌파를 하고 영업이익도 1조 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추세적으로 25만 원을 돌파를 하고 30만 원, 35만 원도 계속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주가 전략, 뭐 주가 목표 주가? 목표 주가 맞겠네요. 목표 주가 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0만 원 이상까지 어쨌든 보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리포트들 보면 50만 원까지 올린 또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이 됐고요. 또 실적 개선에 대해서 네.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급등 흐름입니다. 1%나 더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1분기 또 그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금호석유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이야기까지 들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